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계층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 배리어 프리 코리아 진행을 맡은 복지TV 아나운서 김시연입니다. 배리어 프리 코리아는 이제 지역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는 주요 인사를 모시고 각 지역의 복지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의정부 복지 현안 전문가이신 넥스트 시티 프롬 김동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넥스트 시티 포럼 김동근 대표님과 넥스트 시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대표님의 행정 경력에 대해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의 주된 경력은 네. 행정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91년대 행정고시를 패스를 하면서 행정 공무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밀접한 행정을 한 것은 네. 의정부 부시장, 수원 부시장 했고 경기도 전체 행정을 다뤄보는 기조실장 또 경기도 행정부지사 역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국무총리실에서 민정과장, 정무과장을 통해서 중앙부처의 일, 도의 일, 또 시의 일 이렇게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대표님의 행정 경력을 들어보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듣다 보니까 대표님의 어린 시절이 너무 무척 궁금한데요.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겠어요? 의정부 금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미군 부대에 다니셨죠? 아, 진짜요? 네. 7살 때 아버님이 부상을 당하셔서 부득이 외가가 있는 양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한 것이 의정부 공고였습니다. 아, 공고 출신? 양주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정도, 20분 정도 넘으면 의정부역에 닿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가는 것이 의정부 공고였습니다. 의정부 공고를 택한 것은 빨리 졸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이겠죠? 공장에 취업을 했다가 두 번째로 선택한 직장이 서울대학교 보일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그곳에서 취직하셨다가 서울대학교 네, 보일러실이요? 보일러실에 갔는데 서울대학교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심적 갈등을 매우 크게 느꼈죠. 같은 나이에 누구는 학교를 다니고 누구는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학을 했습니다. 제가 27살에 대학을 갔습니다. 아, 정말요? 27살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운이 좋아서 졸업하던 해에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과정이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단계를 지나가서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 위장된 축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느낌이 저한테는 빨리 전달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들이 저에게 느껴지는 그 부분들을 꼭 행정으로 실천해보고 싶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말 잊기 어렵고 그리고 꼭 이것은 참 잘했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한센인들을 위한 배움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나도 한글로 내 이름을 쓰고 돈을 찾아보고 싶다. 시장을 갈 때 시금치, 파, 마늘 등등을 써서 시장을 한번 봐보고 싶다. 어린 손자가 와서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 쫓아버리지 않고 그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고 싶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들한테 정말 배움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제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이분들에게 배울 기회를 만들어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실천했고 또 그분들이 매우 즐거워했고 그곳이 바로 포천의 장자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그 사례를 굳이 든 이유는 그분들이 저에게 주는 그 울림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공적인 영역 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네. 그 마음을 느끼고 힘든 노크하는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 가장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의 책 넥스트 시티를 보면 내용의 절반 이상이 도시의 복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미래 도시의 복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넥스트 시티는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이제 모든 도시 인구, 대한민국 국민의 한 90% 이상이 도시에 삽니다. 이제는 개인의 삶은 도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도시가 어떤 환경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의 질은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 미래 도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 바로 넥스트 시티입니다. 진짜 정말 좋은 이제 의도로 저자를 하셨는데 그리고 유튜브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넥스트 시티는 10개의 챕터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도시는 어느 한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 나아갈 바에 대해서 공유를 높이고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의정부시는 어떤 도시면서 이제 넥스트 의정부시는 어떻게 변해가야 될까요? 넥스트 시티라고 하는 책은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살려서 바람직한 도시 또 시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운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도시의 근본 바탕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같이 공유의 가치를 가지면서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10개의 챕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에서 도시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컴팩트 시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걸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거리에서 내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일자리도 거기서 얻고요. 즐길거리도 어디서 없고요. 여가생활도 거기서 없고요. 모든 것이 얻는 그런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 훨씬 더 가치 있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는 의정부와 연계시켜 본다면 경전철의 기능을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의 경전철이 15개 역이 있습니다. 그 15개 역들에서 만약 우리가 일상적으로 1km에서 1.5km 정도 걷는 것을 즐겁게 걷는 문화가 바뀐다고 한다면 시간으로 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겠죠? 네. 그러면 아마 의정부 시내 교통의 30, 40%는 경전철이 감당할 네.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게 좋은... 경전철이 우리들의 도시의 일상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절점이 될 것입니다. 컴팩트 시티를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경전철이 지금 현재 의정부의 내부 교통에 있어서 부족한 네. 부분, 예를 들어서 민락동에 새로운 도심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철도 교통이 연결되어 있지 못한다라고 하든지, 혹은 가능동 경민대 이쪽에 많은 교통 수요가 있으면서도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또 경전철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환영으로 연결되어서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연결된다면 분명 팬데믹 시대에 도시의 또 하나의 패턴인 작은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들을 해갈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정부시 노인복지 고령친화 도시로서 노인복지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이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0개 챕터 어느 것 하나 빠져놓고 싶진 않습니다. 10개 챕터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현안, 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느냐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수가 과연 축복만이 되어갔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장수 사회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주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역시 경쟁력은 이제는 디자인이 잘 된 도시, 문화도시, 그리고 도시의 수명을 그리고 도시의 발전시키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늘 학습하고 배우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도시, 문화도시, 그리고 평생 학습 도시를 통해서 도시의 가치를 높여가고 그 공부를 통해서 도시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연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본능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와 생태 도시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건강해야 되고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의정부를 볼 때마다 우선 의정부는 굉장히 잠재력이 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는 긴 역사 속에서 경기 북부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보더라도 경기 북부의 가운데에 위치한 입지적인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환경을 두고 보더라도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도봉산, 사패산, 천보산, 수락산으로 네 개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안에 내부에는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천, 백석천 등 하천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까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문제를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시해보고 싶은 것이 걷고 싶은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는 단순한 정책의 캐치프레이즈는 아닙니다. 걷고 싶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선 걷는 게 안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걷는 게 편안해야 됩니다. 걷는 게 재밌어야 됩니다. 걷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도시를 걸어갈 때, 특히 우리나라 도시를 걸어갈 때 재밌고 편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걷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보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도시의 주인은 결코 자동차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시 그 근본부터 복원해보고 싶었습니다. 걷기 도시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도시가 즐거우려면 도시 속에서 문화와 역사와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그 도시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보고 싶었던 욕심이어서 첫 번째 챕터 걷고 싶은 도시를 썼습니다. 정말 좋은 일 같아요. 네. 의정부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에 굉장히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문제, 의정부의 복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고령이라고 하면 사회의 부담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다릅니다. 이제는 장수사회입니다. 유엔은
17세부터 64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를 하고, 우리는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는데 유엔은 65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합니다.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인이라고 하고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65세 은퇴했었던 그분들이 79세까지 이제 중년이라고 칭하는 부분을 우리 사회는 새롭게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사회의 절대 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각자 자기 삶을 더 능동적으로 개척해 가고 싶고 우리 사회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 사회 제도가 그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무엇이 있을지,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그분들 스스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고령 친화도시를 생각했습니다. 의정부의 비중이 큰 고령화 인구 비중을 생각할 때 저는 고령 친화도시 꼭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청년 복지나 일자리 등이 이제 매우 중요한 요즘 사회적인 이슈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을 얻는 기준이 아닙니다. 네. 개인 스스로 자아 실현의 바탕이 되고 네. 자기의 자존감을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의정부는 산업구조가 소상공인 중심의 산업구조입니다.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변화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의정부의 일자리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에 무엇보다 젊은 청년의 실업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구조인 경우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영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의정부의 장점을 생각할 때 경기 북부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긴 역사적인 인프라가 있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갖춰진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약 250만 정도의 인구가 네. 의정부에서 와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는 달라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담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의정부는 그만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들 중에 하나 보면 도시가 역사 흐름 속에서 정책의 일관성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시점에서 단절적인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도시는 효율과 능률과 생산성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총체적으로 그 삶이 녹아있는 곳입니다. 나의 추억이 담겨있고 내 삶의 편안함이 담겨있고 내 미래의 꿈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를 의정부를 통해서 실천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의제별 복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 저는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노인 빈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명 중에 4분 정도밖에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삶을 이끌어갈 일자리 부분 우리 사회에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정부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노인들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복지 문제에 실패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의 곳곳을 다니다 보면 장애인들은 아직까지 접근하기 힘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넥스트 시티를 공부하면서 장애인 전문가와 토론을 했었던 유튜브 방송을 제작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장애인의 위치에서 도시 곳곳을 다닐 때 생각보다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절실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저 또한 피상적으로 봤더라고 하면 장애인 그분들이 갖는 그 부분들을 사회 도시 인프라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부 곳곳을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도시의 보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계단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버려둔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느 누구도 장벽이 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복지 문제도 꼭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복지에 저는 가장 큰 출발점은 안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뒷골목을 가보면 언제 어느 때 자동차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아이 키우기 위한 좋은 도시라고는 주제로 토론을 해봤습니다. 젊은 엄마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클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조금 더 준다라고 해서 아이 낳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내 삶의 행복에 그리고 네. 이세를 같이 키우는 그 즐거움을 내가 부담 없이 내 삶 속에서 실천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의정부 곳곳 다니면서 역시 느껴보는 것입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오늘 복지TV를 통해서 이렇게 복지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지 문제는 함께 산다라고 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라고 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삶이 풍요로운 그런 사회가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넥스트 시티란 저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의정부 시가 더 나은 도시로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아나운서 김시연이었습니다.